윈도우 7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금 잘못하면 여러분의 데이터 싹다 날아가는 거 정말 1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모바일 랩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윈도우 7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사실 제가 윈도우 7 관련해서는 더 이상 영상을 찍지 않겠다는 걸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시기가 시기인지라 제가 요거는 꼭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윈도우 7은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서비스 종료가 됐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냐면 윈도우 7 서비스 종료가 됐다라는 것이 마치 윈도우 7을 아예 사용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건 아닙니다. 윈도우 사용하시는 거 자체는 사실 문제가 전혀 없어요. 윈도우 사용 자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란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2020년 1월 14일 기준으로 윈도우 서비스가 이제 윈도우 7이 종료가 되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바이러스라거나 아니면은 악성 코드 혹은 요즘에 아주 유행을 하고 있는 랜섬웨어 이런 것에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윈도우 7 서비스가 종료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윈도우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윈도우 업데이트가 더 이상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윈도우 업데이트 나 잘 안 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윈도우 업데이트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자동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2020년 1월 14일 이후부터는 업데이트가 제공이 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2020년 1월 14일 이후에 나온 무슨 바이러스 혹은 뭐 랜섬웨어 뭐 이런 뭐 악성 코드 뭐 이런 것들은 더 이상 공식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무슨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윈도우 업데이트는 일단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제가 윈도우 업데이트 관련해 가지고 두 개 영상을 올렸었어요. 윈도우 7에서 10으로 업그레이드를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를 했었고, 그리고 그게 여의치 않으신 분들이라면 윈도우 10으로 그냥 클린 설치, 흔히 우리가 말하는 포맷하고 설치하는 클린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 요 두 가지를 올렸는데, 요 두 가지 올린 영상에 댓글들 중에 뭐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문의도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사양이 좀 낮아서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윈도우 10으로 업데이트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혹은 뭐 불가능하다, 혹은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 요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의외로 좀 꽤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영상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뭐냐면, 윈도우 7을 이용하셔야 된다면, 윈도우 7을 나는 이용하겠다, 이 서비스가 종료가 되지만 윈도우 7을 난 계속 이용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최소한 요 정도는 하셔야지만 그나마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윈도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윈도우 7을 사용한다면 최소한 요 정도까지만 해주시기 바래요 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백신 설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윈도우 7 자체에 사실 윈도우 디펜더라는 기본적인 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서비스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막지 못하는 거라면 인위적으로 다시 막아줘야겠죠. 그러려면 백신을 설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윈도우 10 기준에서는 웬만큼 좋은 백신이 아니고서는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윈도우 디펜더가 상당히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뭐 윈도우 디펜더만으로도 굉장히 만족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윈도우 디펜더는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된다면 뭐 의미가 없다라기보다는 별로 그렇게 크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없는 백신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바이러스 백신을 설치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장 객관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백신 관련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여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대로 쳐주시면 됩니다. 자, 인터넷 창을 여시고요. av-test.org 엔터 쳐볼게요. AV가 이제 안티바이러스의 약자죠. 뭐 이상한 거 아닙니다. 네, 보니까 제가 기본적으로는 더스티시로 돼 있는, 독일어로 돼 있네요. 요거를 잉글리시로 바꿀게요. 안타깝게도 한국어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잉글리시로 바꿔요. 아무래도 좀 편하죠. 그리고 보시면 Test for Home User라는 요 카테고리가 있어요. 보이시죠? 이 중에서 윈도우스 안티바이러스 세 번째 거죠.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띵. 그러면 이렇게 테스트 결과 값은 2019년 10월이네요. 한 두 달, 세 달 정도 됐네요. 뭐 세 달 전이긴 하지만 아주 많이 변화가 되어 있진 않기 때문에 요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사실 윈도우 10 기준이긴 하지만 어차피 백신의 성능을 확인하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 Certified 중에서 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탑이라고 찍혀 있는 거는 다 괜찮다고 보셔도 돼요. 그죠? 다 괜찮다고 보셔도 됩니다. 여기 중간에 오른쪽에 보시면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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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점, 5점, 5점, 6. 이게 만점이 6점입니다. 6, 5점, 5, 6. 뭐 이런 식으로 점수가 쭉 나와 있는데, 뭐 이 점수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이 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받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A best free antivirus가 항상 탑에 찍히더라고요. 게다가 프리입니다. 프리라는 얘기는 무료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어베스트 프리 안티바이러스를 추천을 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것도 있죠. 위에 안랩 있죠. 안랩 V3 인터넷 시큐리티 9.0 있는데 요거는 유료 버전 기준이에요. 그래서 유료 버전을 사용할 때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지만 만약에 무료 안랩 V3 프리 버전을 사용할 때에는 아마 요 정도 점수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어베스트 기준으로 한번, 어베스트 어차피 점수도 좋으니까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받으려면 바로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띵. 됐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 아래 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중간에 웹사이트 빨간색 있죠? 웹사이트를 눌러주세요. 띵. 그러면 어베스트 공식 웹사이트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뭐 지금 저는 뭐 사실 영어도 어차피 프리 다운로드 포 PC 요거 그냥 누르시면 되긴 하는데 영어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오른쪽 위에 있는 요 나라, 지금 오스트레일리아로 돼 있죠, 호주, 요거를 띵 누르셔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어디 볼까요? 대한민국 여기 있죠. 띵 눌러주세요. 그러면 대한민국으로 바뀌어서 중단 없는 무료 안티바이러스 보호, 디지털 라이프를 위한 강력 보안이 간편해졌습니다. PC용 무료 다운로드 보이시죠? 누르시면 됩니다.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하면서 하단에 요렇게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준으로 하단에 뭐를 실행하거나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때 실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요렇게 실행이 돼요. 보이시죠? 어베스트 바로 실행이 됩니다. 요 있는 웹사이트는 제가 지울게요. 띵. 지우면 요렇게 어베스트가 실행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무료로 적용되는 백신이기 때문에 편하게 쓰시면 돼요. 보시는 것처럼 어베스트 프리 안티바이러스가 되어 있죠. 요거 설치를 누르기 전에 좌측에 하단에 요 두 개를 체크를 해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실 구글 크롬은 제가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그냥 두셔도 되는데 그냥 체크 해제하는 걸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체크 두 개 다 해제하시고 설치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하단에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어베스트 프리 안티바이러스 설치 진행 중, 컴퓨터를 끄지 마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컴퓨터 끄시면 안 돼요. 네, 설치가 완료가 되면 이렇게 창이 하나 떠요. 어베스트 프리 안티바이러스라고 나오죠. 그러고 나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 누르시고요. 계속. 그리고 데이터를 저희와 공유하시는 것이 신경 쓰이시나요? 이게 데이터 공유를 원하신다면 동의를 누르시면 되고 아니면 아니요 괜찮습니다 누르면 됩니다. 저는 아니요 괜찮습니다를 누를게요. 이거는 여러분의 성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검사 실행 같은 경우에는 이 백신을 설치하기 전에 바이러스가 이미 걸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검사 실행을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아요. 눌러볼게요. 띵. 그러면 이렇게 검사가 됩니다. 요거 한번 검사한 이후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지가 알아서 다 하니까 크게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보시면 브라우저 위협 없음 마음 놓고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다음 눌러볼게요. 띵. 그러면 오래된 앱도 없다라고 그러고요. 다음 눌러볼게요. 바이러스 및 멀웨어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랑 멀웨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컴퓨터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있는지에 따라서 속도가 많이 달라져요. 뭐 심한 경우에는 막 1시간씩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기다리셨다가 어차피 이 설치하고 나서 한번 하는 거니까 웬만하면 중간에 검사 중지 누르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끝나면 멜웨어 없음이라고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다음을 누르시면 진화된 문제. 뭐 진화된 문제 요거는 조금 그런 게 모두 해결을 누르면 무언가 구입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게 사실 말 그대로 진화된 문제 부분이라서 플러스 알파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읽어보시고 아 요런 거 좀 괜찮기도 하겠다 싶으면 모두 해결을 누르셔서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셔서 요렇게 뭐 1년 구독, 2년 구독, 3년 구독 해가지고 돈을 내시면 뭐 알아서 잘 해준다 뭐 요런 거를 만약에 원하신다면 하시면 됩니다. 저는 안 할게요. X를 누를게요. 그리고 나서 요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어베스트 분명히 무료라고 그랬는데 왜 60일 평가판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베스트 프리미엄을 사용할 때는 60일간 무료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잘 몰라서 그냥 평가판 시작 누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말 그대로 60일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어베스트 프리 안티바이러스도 충분히 강력하고 좋거든요. 물론 프리미엄 시큐리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프리 안티바이러스도 충분히 괜찮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이용하실 때는 평가판 시작 누르는 게 아니라 요 누르시면 안 돼요. 그냥 X로 나가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는 모두 해결을 누르지 마시고 그냥 건너뛰기 누르시는 게 좋죠. 됐죠? 검사 완료. 완료. 끝. 띵. 상상이 아니다. PC가 느려지고 계십니다. 요것도 광고예요. 이 무료라는 거에 대한 장점은 있긴 하지만 겸사겸사 어베스트 얘네들이 어떻게든 자기 프로그램 팔려고 광고를 중간중간 하거든요. 요런 거는 살포시 무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띵. 그러면 끝났어요. 상태가 보호됩니다. 돼 있죠? 그러고 나서 그냥 끄시면 됩니다. 그러면 백신은 끝난 거예요. 백신 끝나고 그냥 이제부터는 그냥 평소에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특별하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됐죠? 요게 첫 번째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백신은 더 이상 윈도우에 제공이 되는 백신은 믿지 말자. 이제는 왜냐면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그겁니다.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는 인터넷 웹브라우저를 안전한 걸 사용하자입니다. 뭐 안전한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모로 크롬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크롬 혹은 네이버에서 만든 웨일. 요 웨일도 크롬 기반으로 제공되는 웹브라우저거든요. 그래서 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걸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크롬이 좀 더 유명하니까 제가 크롬을 한번 설치를 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 여시고요. 더블클릭 띵띵.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주소창에다가 구글 크롬 치시면 돼요. 쳐볼게요. 구글 띄고 크롬 엔터. 구글 띄고 크롬. 그러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을 했다라는 전제 하에서 크롬 웹브라우저 www.google.com/ko/chrome 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띵. 그럼 크롬 웹브라우저 이렇게 나오죠. 새로워진 크롬을 더욱 다양하게 활용하세요 나오죠. 크롬 다운로드 선택을 하시고요.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크롬을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요. 해주세요. 두 번째, 사용통계 및 비정상 종료 보고서를 구글에 자동으로 전송하여 크롬 개선을 창의합니다. 요거는 선택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동의 및 설치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하단에 실행창이 딱 뜰 거예요. 실행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뒤에 있는 웹브라우저는 끌게요. 됐죠? 그럼 인터넷에 연결하는 중 하면서 자기가 알아서 업데이트까지 싹싹싹 해줍니다. 네, 이렇게 설치가 되면 자동으로 실행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시고 뭐 로그인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그거는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크롬을 설치해서 활용하는 것도 영상을 올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요거 생략을 할게요. 이렇게 크롬을 이용하면 된다가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사용하실 때 웹브라우저를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하지 마시고 구글 크롬을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구글 크롬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네이버 웨일. 물론 인터넷 웹브라우저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뿐만이 아니라 구글 크롬 뿐만이 아니라 사파리도 있고요. 사파리도 있고 그리고 오페라도 있고요. 그죠? 오페라도 있고 사파리도 있고 그리고 파이어폭스도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웹브라우저가 있어요.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건 안전하게 사용하는 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전하게 사용하는 거 기준에서는 구글 크롬이 지금까지는 여러모로 안전하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고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글 크롬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뭐 조금 이 웹브라우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거 설치하셔도 되기는 해요. 됐죠? 두 번째 거 끝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윈도우 7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커널이 버전이 낮기 때문에 윈도우 10에 비해서 위험한 건 맞아요. 제가 지금 백신을 설치하고 구글 크롬을 설치를 한다고 해도 바이러스에 걸리고 랜섬웨어에 걸리고 뭐 여러 가지 악성 코드에 걸릴 확률은 분명히 윈도우 10에 비해서 확률적으로 높은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 번째 추천드리는 방법은 백업이에요. 백업.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파일, 문서 파일 같은 거죠. 파일이랑 이미지, 사진들이나 동영상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꼭 백업을 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외장하드 하나 사셔서 컴퓨터에다가 백업하지 마시고 외장하드 하나 사셔서 그 외장하드에다가 중간중간 백업을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제가 백업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또 올렸어요. 제가 설명하는 거 영상이 이미 다 올라가 있네요. 웬만한 것들은 올려가지고 올렸으니까 백업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백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진의 경우에는 저는 구글 포토를 이용해서 백업을 하고요. 그리고 파일들, 문서라거나 그런 파일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백업을 합니다. 이 디테일한 내용, 그리고 어떻게 백업하는지, 그리고 뭐 여러가지 팁들, 그런 것들은 제가 여기 우측 상단에다가 링크 걸어놨으니까 요걸 참고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서 골자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백업은 필수다. 왜냐면 윈도우 7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만큼 위험을 감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안타깝지만, 그죠? 웬만하면 윈도우 10을 업데이트 하시는 게 좋은데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최소한 백신 설치하고 구글 크롬으로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백업을 하시는 게 좋다. 백업 외장 하드를 구매하시는 것도 조금 부담이 되시는 거라면 그러면 최소한 제가 말씀드렸던 네이버 클라우드나 아니면은 구글 포토나 아니면 클라우드 요즘에 굉장히 많잖아요. 하다못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클라우드가 나오죠. 그리고 드롭박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백업을 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잘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다가 그 백업하는 방법을 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 영상 참고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사실 윈도우 7도 좋은 윈도우예요. 예, 그쵸? 좋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더 이상 서비스가 지원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윈도우 자체를 쓰는 건 문제가 되진 않지만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라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 그게 여의치 않을 때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요 방법 정도는 최소한 꼭 하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윈도우 7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금 잘못하면 여러분의 데이터 싹 다 날아가는 거 정말 1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꼭 확인해 보시고 그다지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꼭 진행을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고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